이번엔 고구마 대량 소비 작전. 대왕 고구마를 이용해서 스위트 포테토를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완전 커서 자르는데 고생했네요.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물에 담궈주세요. 엄청난 양의 고구마죠? 이제 조금씩 나눠서 전자레인지 600W에 4분에서 5분간 돌립니다. 고구마가 익으면 포크로 대충대충 부셔주세요. 계속 익은 고구마를 더해가면서 설탕은 고구마 한 개당 20g 비율로 전 120g 정도 넣었습니다. 버터는 고구마 한 개 양 기준 10g을 넣고요. 우유는 고구마 한 개 기준 20ml를 넣습니다. 핸드블렌더로 고구마를 부셔가며 재료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번 요리의 포인트는 전자레인지로 고구마를 익히고 오븐이 아닌 오븐 토스트기에 구울 것. 호일을 깔아 준비하고 저는 쿠쿠파라는 걸 쓰는데요. 완전 편리 대박입니다. 이제 모양을 빚어요. 먹기 좋고 도시락에도 넣을 수 있는 동그랑땡 모양으로 계란 노른자를 발라 구우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스위트 포테토의 기본형 모양으로 마찬가지로 노른자를 살짝 발라 오븐 토스트기에 5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깨도 살짝 뿌려주고 많이 달지 않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메이플 시럽을 뿌려 먹어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마운 이웃들과 나눠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구마 대량 소비 작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